안녕하세요. 대한항공 정보수 2년차 임동혁입니다. 티에 108번이요? 티 8번? 나이 많은 후배를 볼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. 뭔가 든든하기도 하고 연차는 저도 많지만 배울 것도 많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. 나의 장점을 다섯 가지로 이야기하자면 키가 큽니다. 재영이 형, 드래프트 때 꼭 가고 싶던 팀이 다른 팀이었는지. 아니, 저는 대한항공에 꼭 오고 싶었습니다. 승호 형, 삼성전 서브웨이스 세레모니의 뜻과 그 허세 세레모니는 누구한테 배웠는지. 시즌 첫 서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좀 과도한 세레모니 했었고, 허세 세레모니를 누구한테 배웠냐면 연습 때도 그렇고 지석이 형이 왜 포인트를 하면 이렇게 좀 소심하게 했냐고 그래가지고 시즌 첫 서브 포인트를 하면은 좀 색다른 것만 해봐야겠다 싶어서. 그냥 최부식 코치님, 테니스를 하다가 왜 배구를 하게 됐는지. 저는 초등학교 때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테니스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배구를 하게 됐는데 일단은 테니스보다는 배구가 저한테 적성이 잘 맞는 것 같아서 배구를 택하게 됐습니다. 이제 2년차가 됐는데 1년차 때는 뭘 막 해도 뭔가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2년차는 이제 생각이 많아지니까 뭔가 제가 하고 싶은 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작년 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응원해주세요. 대한항공 화이팅!